뿅! 안녕! 자, 네, 오늘도 안녕. 찾아온 제이와 마니의 언박싱! 박싱! 아하! 아, 박싱! 자, 벌써 6탄입니까? 네, 6탄! 제이와 마니의 언박싱 6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걸 들고 왔을까요? 작은 거. 사실, 얘는 조금 뒤에 오픈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먼저? 네. 아니요, 얘도 이따가 오픈해요. 아. 먼저, 이거는 그냥 요거는 내가 따로 준비한 건데. 뭔가요? 개수가 3개네요. 네. 자, 이 친구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첫 번째 올라갑니다.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잉? 뭐죠? 유리예요? 캔들인가요? 아니에요. 요거 담아 세워두려고. 조용하시나요? 어때? 오잉. 실제 살아있는 꽃이에요. 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드라이플라워가 비슷한 그런 거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친구는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조화 아니야. 생화야. 생화. 이게 하는 이게 아트 같은 게 있는데 있잖아. 이 아트 이름을 까먹었어. 여기가 카페거든요. 네. 카페에서 파는 거야. 강아지 풀처럼 생겼지만 강아지 풀은 아니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오는 건데요. 여기가 카페인데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이따가 사진도 내가 보여줄게요. 좋아요. 너무 이쁘다. 예뻐? 기타는 뭐대요? 외국말로 뭐 있었는데. 외국말이었어요? 네. 자, 다음 꽃다발 하나 더. 어때? 프리자브르드? 프리자브르드인가? 아니 프리자브르드인가? 꽃이 예쁘네요. 이거 매력 있네요. 선물 그치 미주건이 예쁘죠. 이거 세워두려고 내가 급조해서 이거는 그냥 산 거야. 세워두려고. 근데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소주잔 안 갔지? 예쁘죠. 그 다음은 니가 나와야겠구나. 여기 냄새나. 냄새가. 냄새인가요? 그럼요. 오. 아기자기하고 그치. 크기 좀 볼래? 요만해. 네, 제이와만이 그 타운에 DP하려고. 냄새, 향기. 그래, 향기. 급조해서 산 거지만 잘 어울려. 그치? 누가 이거 쏟았는지 알겠어. 일단 이렇게 세워두려고, 여러분들 보여주려면, 누워있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있잖아. 오일을 뿌렸겠죠. 이 강아지 풀처럼 생긴 게 색깔이 되게 다양하더라고. 이거를 물들이는 건가 봐요. 이게 있잖아. 5년 동안 간대요. 금방 변하지 않고 이대로 꽃이 시들지 않고. 어호. 얘가 시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 드라이 플라워나 보통 그냥 일반 꽃 말린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거든요. 순누나 예쁘지? 근데 이 친구는 변하지 않는데요. 자, 다음은 이 친구 꽃다발 선물할 때 요거 미니미니한 꽃다발을 여러 개 선물해도 예쁠 것 같지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좋아할 것 같아요. 예뻐. 너무 예뻐. 요거 예뻐. 아우 예뻐. 자, 빨리 네.
꽂아볼게요. 예뻐? 다 각각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가격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하나 얼마였더라? 아 가격 이거 다른 건 아는데 이거 가격 잊어버렸다. 이게 하나에 5,000원인가? 아닌가? 두 개, 세 개에 5,000원이었나? 아씨 가격 잊어버렸어요 미주군님. 가격도 잃어버렸어요? 어 이거 산지 조금 됐거든요. 어때요? 세 개 만 원이네요. 세 개 만 원. 세 개 만 원. 자, 골라잡아 세 개 만 원. 구매하신 것만 알려주시면 가서 살게요. 좀 아, 멀어. 아, 정말 미주건 이런 거 좋아해요. 여행 가서 사셔야 됩니다. 여행 가서. 네. 탐나요? 예쁘지? 골라. 여기는 어디냐면요. 카페. 리리스라는 곳이에요. 리리스 맞습니다. 카페 리리스. 여기가 그 어디에 위치해 있죠, 마니? 충 보령. 네, 보령에 있습니다. 네. 충남 보령. 여기 진짜 짱 예뻐요. 이렇게 생긴 카페예요. 카페 리리스. 이 카페는 대화 예술공원 안에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천장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 엄청 화려해요. 뭐죠? 매일 기대게 되는 매일이라고요, 우정님? 네. 화분이라니. 와우. 아 이거 잘 안 보이네. 아. 아. 이 친구가 꽃인데 시들지 않는 꽃. 이 상태로 5년 이상 가요. 저거 편의점 정금용화랑 비스크리하네요. 그러나 전혀 다른 거죠. 보인다 보여. 얘네가 꽃이에요. 우와. 와, 철사 아닙니까? 철사 아니에요. 아, 얘 왜 이러는 거야, 많이.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우, 예뻐. 이것도 흔들면 막 움직여요, 그러면? 더 예뻐. 아, 벌써부터 지름신이 강림한 것 같아요. 누가? 미주군이. 아, 정말? 불 끄면 완전 잘 보이겠, 몰라. 극성화. 워터볼. 뭐야 얘 대박인데요? 어우 시뻘게. 우와 얘 빨간색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렇게. 우와. 어 깔별로 색깔별 어때요? 다 예뻐요. 이 친구는 하나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얼마입니까? 실제로 보면 이 빨간색 되게 예뻐요. 그쵸. 화면이 다 못 잡아주네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이것만으로도 예쁜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얘는 마술을 부려요. 마술이요? 네. 과연? 헐. 이렇게 해요. 와우. 마술.
오. 이렇게요. 어, 이거 어디 갔지? 오호. 우와. 불 꺼줘요. 다 켜고 꺼게요. 그래. 그럼 꺼올게요. 불 켜는 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안 그래? 잠깐만 있어봐요. 어때요? 이뻐 안 이뻐?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지나치겠어요?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항상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어, 이렇게 이런 친구들까지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순누나 예뻐요? 이거 뭘로 다 움직여요? 요 밑에 그 장치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밑부분에 장치 배터리인가요? 네, 배터리 들어. 건전지는 아니고 그 수은 전지 같은 거 동그란 거 알죠? 그런 친구 들어가요. 교체도 할 수 있죠, 당연히? 네,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기대한 언박싱. 너무나도 이쁘고 아기자기해요. 무엇보다 시들지 않는 꽃이라 너무 좋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레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는 내내 네.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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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음료가 나오기 전에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기 전에 눈으로 촤악, 너무 즐거워요. 진짜 계속 막 사진 찍기 바빠요. 사진 찍고 놀다 보면 어느새 음료랑 음식들이 쫙 나오는데 음료랑 음식이 나오는 순간 또 우와 그래서 또 막 사진 찍어요. 그리고 나름 아기자기한 아이템들도 많고요. 정말 그냥 빈손으로 나오기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놀러 가신다면 한 번쯤 들려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아주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쵸.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언박싱!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안녕. 재밌는 친구들 안녕.